할로윈 컨셉의 음악 풍선을 이용해서 드라큘라 백작이 아닌 호박 백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들 재료는 음악 호일 풍선 1개와 5인치 26개, 그 다음에 일회용 블랙 1개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는 제일 밑단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부터 만들겠습니다. 펌프 왕복 2번으로 파이브 클러스터를 만들어 줍니다. 왕복 한 번으로 분 두플릭과 트리플을 이용해서 파이브 클러스터를 만들어줍니다. 5인치 주인코를 이용해서 단을 연결해줍니다. 반펌프로 분 풍선을 파이브 클러스터로 두 세트를 만들어 준비하고요.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단을 연결해 갑니다. 그리고 호일 주입구로 말아서 묶어줍니다. 이제 단 맨 위쪽에 연결해 줍니다. 백작에서 포인트는 백작의 옷의 상단에 있는 깃을 표현해 주는 건데요. 그 깃을 만드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펌프로 불어서 두플릿을 만들어 주는데요. 이때 주입구는 최대한 길게 주입구 방향 끝쪽에 묶이게 해줍니다. 반펌프로 분 두플릿 세 세트를 준비했습니다. 이 상태에서 풍선 모양이 길쭉한 형태로 나올 수 있게 눌러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. 준비한 것을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 사이에 끼워서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. 총 3세트를 다 끼워서 제비 카라 부분을 완성했습니다. 호박 백작이 완성이 됐고요. 겉모습과 앞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